제가 엄청난 사실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. 네. 맨날 가져온대. 사실 엄청난 사실. 엄청난 거 가져와. 무하마드 깐수가 네네. 12년 전에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네.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.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. 아, 그 전에? 그 전에. 말도 안 돼요. 너무 웃기죠? 말도 안 돼. 이게 기사에 있습니다. 어? 어디에? 12년 전에 사실 잡혔었는데 이게 84년에 그 복덕방 주인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이 거동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국내 이슬람교 그쪽 지도자가 이제 보증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보증을 쓰고 나왔습니다. 자 복덕방에서 몰랐는데 복덕방에서 주인이 신고를 했다. 네. 복덕방에서 수상한 짓을 할게 뭐가 있어? 그러니까 무슨 짓을? 자 총을 꺼낸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? 네.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찾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. 했는데 그 화폐 단위를 원이잖아요 우리가 네. 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화폐 개천에. 근데 제가 생각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환이라는 단어를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. 그래, 들어본 적도 없어요.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거죠. 이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얼마 몇 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바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죠. 아 뭐 3천 원이 아니라 3천 환. 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서 복덕방을 운영하시던 이 씨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 복덕방 사장님의 어떤 예리함 뭔데요? 저는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뭐냐면 환도 환인데 복덕방 사장님이 평범한 시민이잖아요. 네. 봤을 때 이 양반이 외국인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한가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깐수 교수의 말 속에서 북한 말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. 이 말투가 너무 북한 말 같은 거예요. 복덕방 사장님 실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와서 집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북한 간첩 같다라고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이제 이슬람 교계의 지도자가 보증을 쓴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깐수 교수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레바논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슬람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아랍 이슬람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이 이슬람 리더들은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한 전문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아니 얼마나 황당해. 깐수가 간첩이라니. 얼마나 황당해요. 라고 결국에 보증을 서줘서 깐수 교수가 혐의를 다 벗게 돼요. 이야.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복덕방 사장님이 나중에 한 그 대학교 근처에서 깐수 교수님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. 그 깐수 교수님을 우연히 마주쳤대요. 근데 너무나도 존경받는 교수님을 내가 간첩을 하고 있었다니 라고 해서 몇 년간 죄책감에 내가 이 교수님을 신고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깐수가 간첩이다 뉴스 보고 정말 황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나의 눈썰미는 최고야 말하면서.